어떻게 할 거예요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네.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못 하겠죠? 네. 그러면 어떻게 안 움직이는 것도 그래요? 근데 이렇게 소련적으로 이렇게 소련잖아요. 안 움직이는 데부터 그려요. 네.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은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지금은 안 움직이는 데가 있으니까 안 움직이는 데 그리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다가 다시 내려놨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요 차이 동작들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정도만 그리면 되고 뭐 색칠하던지 2분씩 줄 거니까 아 이거 너무 많이 움직이지만 한번 해볼게요. 선생님이 잘하는 듯한 감시하지 마요. 자 지금 보이는 걸 그리면 돼요. 지금 보이는 걸 그려. 지금 보이는 걸 그리면 돼요. 괜찮아요.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. 자, 이거 보세요. 움직이는 것 같죠? 여기다 또 그려도 돼요, 더. 지금, 그러니까, 지금 여기에서, 나 여기 그렸는데, 뒷모습 그렸는데, 그럼 다리는 앞모습이야. 그러면 그냥 앞모습 지금 보이게 그려요. 앞모습을 그리면 돼요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이런 식으로.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. 오케이? 네, 답이 됐어요? 네, 한번 시작.